감독님과 그 작가님의 그 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했어요. 시즌 1 같은 경우에도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거듭해 가면서 진짜 재밌다. 왜냐하면 배우들이 대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다음 결말이 궁금해지고 연기할 때 그런 걸 막 그런 희열을 느껴가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이 또 많지는 않은데 건법남녀 같은 경우는 시즌 1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일단 대본과 이렇게 흘러가는 구성 방식이 너무 재밌었고요. 시즌 2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저로서도 훨씬 더 좀 시즌 1보다 좀 더 보탬과 기여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뭔가 그런 진실이나 뭐 정의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갈망이나 갈증이 굉장히 많은데 저나 뭐 옆에 도지한 검사님이나 백범 선생님이나 이렇게 뭔가 진실과 정의를 지켜나가고 쫓아가는데 뭔가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남아 여러분들의 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